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내한동물인데. 우와. 네, 베리님. 네. 동물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해요. 지용. 저도요. 아,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완전. 네,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이제 얘기해 보시죠. 자, 일단 뭐 오늘 단순하게 동물인 얘기니까 동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지용은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귀여운 동물 다 좋고요. 좀 웃기지만. 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띠를 그냥 좀 좋아하고요. 돼지 귀엽죠? 돼지? 돼지는 네. 너무 귀엽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 자체도 좋잖아요. 뭔가 복을 불러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이름에 용이 들어가니까 뭔가 용도 좋긴 한데 네. 용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동물이 아니겠죠? 네. 아니요, 뭐 그것도 동물이죠. 그런가요? 네. 아직 본 사람이 없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네요. 베리님은요? 저는 강아지. 저는 그냥 강아지 제일 좋아요. 강아지들 보면 너무 좋아요. 네. 뭔가 뭐 주위에서 시켜볼 수도 있고 강아지가 일단 사람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밝고 그래서 네. 좋아해요. 저 이제 귀여운 동물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거 봤는데 물고기도 좀 좋아지려고 해요. 아, 물고기도 물고기 유튜브를 보니까 물고기가 좋아졌어요. 나 아직 물고기 매력은 모르겠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귀여운 동물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크리스는요? 제가 말하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엽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는 안 귀엽다는 것도 있어요? 동물 중에? 파충류. 파충류 말고 동물 중 그 포유류 중에. 포유류 중에 안 귀여운 거? 악어 이제 파충류 아니야? 파충류니까. 아, 그러네. 네. 동물 중에 안 귀여운 거? 딱히 생각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오리너비. 귀엽지. 귀여워요? 네. 너구리 개는 다 귀여운 것 같아. 아, 그래요? 뱀은. 뱀이 파충류. 파충류는 싫어하시는 거죠? 저는 모르나 봐. 알을 낳는 동물. 아, 네. 나 뱀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게, 보통 대부분 포유류는 거의 뭐, 가끔씩 원숭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하긴 한데. 원숭이 싫어. 네. 왜 안 귀여워요? 사람이랑 너무 비슷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 맞아요. 네.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포유류 말고도 다른 종류도 다 좋아해요. 네, 파충류,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뱀, 악어 정말 너무 귀여워하고요. 귀여워요? 악어가 귀여워요? 악어 겁나 귀여워요. 그 360도로 스피나면서 도는데요? 그거 이제 먹이 어쩔 수 없죠. 저희도 맛있게 먹잖아요. 저희도. 귀엽다고? 네, 악어, 뱀. 귀여움의 정의가 특이하시네요. 개구리, 악어 너무 귀엽잖아요. 이빨도 이렇게 앵 있고 이렇게 이빨 닦아주면 너무 잘 닦일 것 같고. 표정 관리 안 돼. 그리고 이제 고래, 물고기, 원숭이, 그리고 저는 사실 곤충도 좋아해요. 뭐 잠자리, 매미 이런 거 다 귀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보통 애완동물만 많이 얘기하지만 전 집에서 그런 동물 다큐멘터리, 그런 동물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 많이 봐요. 네, 그리고 너무 귀여워해요. 다. 네, 전 사람 빼고 다 귀여워요. 사람 동물이네요. 세상에. 네. 사람도 동물은 동물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혹시 이런 동물 중에 우리가 사실 강아지 고양이만 키우긴 하는데 좀 이런 우리가 제한 없이 키울 수 있다면 어떤 동물 애완동물로 키워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제한 없이? 네, 그냥 아무 동물이나 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떠세요, 베리님은? 아무 동물이나 키울 수 있다? 네. 아무 동물이나 키울 수 있다고 하면 네. 곰이요. 곰이요? 네, 곰. 곰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곰을 안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곰인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곰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니까 저 찢진 않을 거잖아요. 네. 저 죽이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러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곰을 키우고 싶다. 네. 네. 뭐 반달곰 같은 애도 네. 그러면 아니, 귀엽긴 하더라. 곰 귀여워요. 네. 네. 애교도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그 씹어 먹을 때 멋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베리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강아지. 아, 강아지? 아. 근데 저는 아직은 제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못 네. 키우지만 능력이 된다면 꼭 키우고 싶죠. 네. 강아지. 그럼 지용은 혹시 어떤 동물 키우고 싶으세요? 저도 강아지를 네. 우선은 키우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리고 사실 키우고 싶은 종도 있는데요. 아, 딱 정확하게 있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종은 보더콜리라고 아세요? 알고 있죠. 오, 보더콜리? 네, 보더콜리. 네, 얘가 아마 양치기 하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에너지가 굉장한 친구들이라서 이 강아지를 키우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라는 썰이 있어요. 네. 아, 산책하다가 막 뛰어들고 산책하다가 살이 죽는다. 그것도 봤어요. 일단 산책도 해야 되고 청소도 엄청 해야 된다고. 아, 살이 많이 빠져서? 아니요, 얘가 다 집안 다 이렇게 어지럽고 하면서. 네. 아무튼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인데 네. 아, 근데 저는 걔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네.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인 초이스를 하자면 용! 아, 용은 제가 저를 죽일 것 같아서 좀 무섭고요. 네, 네. 어, 혹시 뽀로로의 루피 아세요, 여러분? 루피가 네, 동물이에요? 저 알긴 아는데 용은 비현실적이고 루피는 뭐예요? 루피는 아니, 루피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네. 뽀로로의 그 핑크 캐릭터 있죠? 네, 네, 네. 그게 루피인데 걔가 원래 비버의 캐릭터예요. 아, 비버예요? 걔가 비버예요. 네, 아, 몰랐어요, 그거는. 어, 근데 비버가 물에 살기도 살고 야생동물이라서 네. 키울 순 없거든요? 네. 아.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막 물도 있고 야생 같은 그런 환경이 돼서 키울 수 있다면 네. 자주 옆에 두고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버가 이게 댐을 만드는 습성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어딜 가져와가지고 댐 만들고 진짜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지용이 이제 집에 가서 목욕하려고 하면 이렇게 댐 만들고 있고 약간 그런 아 너무 귀엽다. 네. 그 너무 귀엽잖아요. 샤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댐 만들고 있으면 나뭇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아주 귀여운데. 네. 또 생각났어. 뭐 햄스터 키우고 싶어. 햄스터. 햄스터 100마리. 아 너무 많아. 나 햄스터 좋아해. 제 친구가 햄스터 키운 적이 있는데 햄스터 몇 마리만 키우면 금방 100마리 돼요. 계속 얘기 나와서? 네, 햄스터가 정말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이걸 근데 같이 키우면 물어 죽일 수도 있어서 잘 분리만 시켜주면 네. 100마리 금방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친구가 통을 30개를 사두고 햄스터를 계속 키워서 이제 햄스터 좋아하는 팬들이 많으니까 네. 무료 분양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 친구. 햄스터 귀여워요. 저 어릴 때 햄토리라는 만화 있었는데 네. 거기서 햄스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귀여워, 재밌었어요. 베리님 자다가 일어나면 옆에서 이렇게 저는 사실 사람들 쥐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저는 쥐에 무서움이 없어요. 전 쥐 좋아해요. 저도 쥐는 더러운 쥐가 있는 거지 귀여워요. 쥐도 귀여운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햄스터는 지금도 키울 수 있는데 네. 전 그런 게 중요해요. 좀 냄새 같은 거. 톱밥 냄새가 심해서 햄스터 냄새 많이 나요. 그래서 키우기가 네. 좀 저 예전에 친구가 키웠는데 애가 그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뭐 찾은 네. 거야.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집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나중에 이제 죽은 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 뭔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완동물 키우면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톱밥이 있는 애들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다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 톱밥 냄새. 토끼 키우는 친구. 그 냄새 나고. 그렇구나. 근데 강아지도 비슷한 냄새 나잖아요. 맞아. 아, 강아지도 강아지 냄새 있어요. 맞아. 맞아. 강아지도 강아지 냄새 있어. 맞아. 저는 현실적으로는 고양이거든요. 아, 근데 네. 저는 강아지는 제가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된다는 그게 싫어서. 네, 저를 자꾸 보잖아요. 저는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네, 그냥 고양이 자기 혼자 할 거 하고, 네,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각자 생활을 이렇게 보내는 게 좋아서 고양이가 좋은데 난 고양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서 좀 외로울 것 같아. 아 너무 좋아요. 관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고양이는 좀 대소변을 잘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거 정말 큰 장점. 너무 좋은 것 같아. 강아지는 자꾸 치워줘야 되는데 걔들 알아서 모래에 묻잖아요. 네. 그게 좋죠. 맞아 네. 맞아. 저는 또 요즘 생각하는 이제 비현실적인 동물이 있거든요. 네. 표범. 표범 왜 키우고 싶어요? 요즘 이제 유튜브 보는데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친구로서 저희 집을 지켜주는 역할. 표범? 네. 잘 지키긴 하겠다. 도둑 들어왔다가 이제 뛰어가면 표범이 찢어 죽이겠네. 그렇죠. 이제 도둑을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수달. 수달? 네, 제가 수달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달 해달. 귀여워. 네, 수달이랑 같이 목욕하고 싶어요. 네. 나는 비버랑 옆에서 하고 네 저는 수달이랑 목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리. 제가 개구리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노트북 이제 일할 때 노트북 위에 올라와서 저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개구리. 난 개구리는 안 좋아. 저는 개구리 이모티콘은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개구리는 진짜 싫어해요. 너무 싫어. 아니 개구리 정말 눈을 바라보면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그리고 울 때도 개구리 개구리 이렇게 우니까 소중한 존재. 시끄럽던데. 근데 개구리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색깔도 다양하고 그건 조금 뭔가 신비롭다. 신비롭다. 맞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카멜레온도 엄청 키우고 싶어요. 네. 카멜레온. 네, 그 눈이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안 되겠는데? 아 그래요? 안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역시 제가 제일 동물을 좋아하는 걸로. 인정. 그리고 제가 아까 곰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혹시 여러분 카카오톡 이모티콘 쓰세요? 네. 저는 이모티콘을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망곰이에요. 망곰. 아 망곰 알아요. 네. 유명하잖아요. 망그러진 곰이라고 네. 곰을 소재로 이모티콘 만든 건데 너무 네. 귀여워요. 그래요? 좀 멍청한 곰. 네. 그래서 곰이 좋은데 나는 루피가 제일 많은데 곰들이 좀 이제 멍청해진 이유가 이제 콜라를 많이 먹어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키워야 한다면 그냥 제가 집을 나갈게요. 너무 무섭네요. 네, 곰 손이 그 키우는 게 알죠? 그 불곰 이런 애들은 불곰 손이 베리님 몸 상체보다 클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 와 좋습니다. 아, 이 동물 얘기 역시 이제 하면 행복해지네요. 역시 동물 얘기 재밌다. 우리 다음에 네. 다 같이 동물 보러 가요. 네 이게 동물 농장 가자. 아 너무 좋다. 네, 개구리. 아 그렇죠. 아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엄청난 동물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 네. 맞아, 맞아. 이게 그리고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가 같이 사는 이제 반려동물, 애완동물 자랑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쵸. 이제 저희 댓글로도 뭐 이렇게 몇 살인지, 네, 뭐가 귀여운지, 뭐 사진 올릴 수 있나? 없나? 글 이렇게 같이 사진 올려주시고. DM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사진 DM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스토리에 또 공유드리고. 이렇게 귀여운 애완동물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